움직일 만해? 아,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. 어제 잠은 잘 잤어요? 네? 아니 요즘 잠 못 잔다고 엄청 힘들어했잖아.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. 이영이 요즘도 잘 못 자니? 아니요. 요즘 얼마나 잘 자는데요. 잘 자기는. 나한테 노래도 불러달라 했으면서. 노래? 예, 노래요. 노래를 들어야 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 잠을 좀 재워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. 서로 재워주는 사이거든요, 우리가. 스톱! 아우. 제가 화장실 좀. 미쳤어요? 지은이 앞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, 지금? 서로 재워주는 사이라뇨. 틀린 말도 아닌데 뭘 그래? 틀린 말이죠. 서로 재워주는 사이는 아니잖아요. 제발 말 조심 좀 해달라고요. 내가 왜? 왜라뇨?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홍희영 씨지. 이러니까 지휘지랑 잔내 맡네 소문나는 거 아니야. 푸들 소리 계속 듣고 싶어. 설마 잤어? 뭐라고요? 억울한 얼굴이야 뭐야? 억울하죠 그럼.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? 내가 기분 좋을 리 없잖아.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딴 남자랑 밥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소문난 지휘자랑. 그게 아니라 그냥 회식 온 거라고요. 그냥 환영회라고 했잖아요. 그 말을 믿어? 순실한 거야. 바본 거야. 방해 안 할 테니까 매년 저만 불러.